겁니다. 아, 그런데 어제 그 기념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6.25 기념사냐. 네. 8.15 기념사냐. 아니면 한일합방 기념사일 수도 있어요. 한일합방을 위한. 아, 한일합방 기념사다. 해달라고 하는. 일본에 이게 팔아먹는 다시 한 번. 아, 다시 한 번 팔아먹는. 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뭐, 하여튼 네.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. 예, 아,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, 진짜.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시스트라는 것. 예, 예. 외국 파시스트죠. 네, 네, 네. 한국의 파시스트는. 네. 외국 파시스트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, 저는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네. 윤석열이 한 말들은 뭔가 의도가 있어요,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. 예. 근데 여기서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적인 협박을 했어요. 아하. 그렇죠.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 그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또 떠들고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찍어서 딱 얘기했단 말이죠. 예, 예. 뭐, 민주주의 운동가. 네, 네. 인권 운동가. 진보 운동가. 네. 이거 한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.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네. 윤석열 정권 반대하는 세력을 꼽으라 그러면 민주주의 예. 진영, 진보 진영, 네. 인권 운동 진영 정도밖에 없거든요. 네, 네, 네. 이 세 개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. 얘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. 공산당들이다. 네. 뭐 이제 색깔 공격을 한 거죠. 예.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빨리 나와라. 살고 싶으면. 어허. 협박이 협박. 예. 저 장차 내가 아. 칠 거니까 공산주의자를 네, 몰아서 네, 네, 칠 네, 거니까 네. 알아서들 이제 처신해라. 아. 협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. 이게 그 보도연맹이 떠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실제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네요. 그렇죠. 이게 윤석열이가 공안 통치를 할 거라는 거는 계속 제가 얘기해 왔는데요. 예, 예, 그렇게 말씀해 오셨죠. 한 번에 할 수 없거든요. 계속 떡밥 깔아놔야 됩니다. 밑밥을. 아...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. 좌경 세력들이 나라를 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. 네네. 80년대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, 언론에서. 아, 그렇습니까? 네, 네, 맨날... 80년대 대학을 다니셨습니까? 네, 제가 다녔으니까. 그래놓고선 공안 통치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.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. 아. 좌경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. 위기 의식을 부추긴 다음에. 아.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공안 정국이 시작돼요. 그래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 방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.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. 아. 이거 계속 이런 걸 깔아야 됩니다. 그것의 일환이다 이번 선언이. 네, 그래서 중요한 국가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, 네네. 틈날 때마다 색깔론을 꺼내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예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게 단순한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.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.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. 매우 높다.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달리 말하면은 정말 제2의 보도연맹 사건이. 그 보도명 사건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는 사건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전시 상황이 거의 준하게 되면. 네네. 그런 짓할 가능성이 높죠. 아하. 뭐, 다 잡아와라. 예. 그래서 한 방에 싹 처치한다든가. 아. 이럴 위험도 있는. 그 서울의 소리 막 이거 다 그냥 예, 압수수색하고 예, 그냥 싹 다. 예, 명단 다 갖고 있어요. 전시법에 있어요. 의해서. 그렇죠. 아. 근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그 위기. 네네.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걸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거든요. 아하. 기대하고 있고 좋아할 사람입니다. 아, 근데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가 전쟁 선언인 거네요. 그럼요. 이번 어제 경축사 자체가 그렇다고 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산당과 전쟁할 거니까 거기 있는 그 민주 세력들 다 진보 세력들 다 그만둬. 네, 안 그럼 보도연맹이야. 아, 다 죽어. 다 죽어. 네, 그런 식의 거의 엄청난 협박을 한 거죠. 야 그렇게 치면 진짜 말씀하신 협박이다 이런 게 말씀이 맞네요. 네네. 살해 협박. 선언이었네요, 그렇죠. 제가. 거의 살해 협박으로 느껴지는 거죠. 여기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는. 네, 그렇군요.